멤버 소개하고 원작을 얘기 좀 해볼까요? 자, 먼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의 멤버,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 블랙홀의 핵심 멤버는 드럼입니다. 드러머 이관우.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오는 화요일 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럼하고 베이스가 막강하지 않으면 그 팀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저희 팀에서는 드럼과 함께 베이스 그리고 또 블랙홀의 그 미모 지수를 한껏 올려주고 있는 베이스 기타 김세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진짜 뭐 저한테는 아무런 설명할 이유가 없는 멤버예요. 블랙홀의 기타리스트 이원재. 반갑습니다. 이원재. 아니 좀 반응이 좀 늦네. 딱 했는데 바로 튀어나온 소리만. 네, 안녕하세요. 블랙홀 밴드의 창시자 하려고 하죠. 하지만 암모나이트 하려고 하죠. 아, 간단하게 해줄게요. 그러면 블랙홀 그거 빼고 할게 없네. 우리 메탈계에 이렇게 같이 우리 멤버들한테 복권을 지켜주고 우리 리더 소개할게요. 주상균. 봐봐. 녹화 다 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늦다고. 오늘이 여러분 앵콜 공연인 거 아시죠? 네. 여름에 그 봄에 너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래서 앵콜 공연에서 오늘 앵콜 공연이니까 지난번 공연 때 다 못한 곡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 곡을 초반에 좀 해볼까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을도 비도 오고 오늘 이런 노래 보면 너무 좋겠다 하는 노래 있습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
이렇게 지난번에 할 때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볼 때 좀 쌀쌀하니까 닫고 하겠지 했지만 그냥 아니군요. 뭐 춥고 그러진 않으시죠? 네. 뭐 춥다 그러면은 뒤에 분들 할 수 없어요. 문 닫아야 되니까. 지난번에 그리고 저희가 사실 준비해서 리허설 때까지 연습을 했는데 그날 분위기가 그 진짜 오랜만에 하는 헤비메탈 공연이다 보니까 이 이전에 저희가 항상 활동하던 그 80년대, 90년대 곡들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이 노래 다음에 하자 하고 뺐던 곡을 이제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아마 2010년 전후로 대학생활 하셨던 분들한테는 추억의 노래가 벌써 됐죠. 레이디 가가의 Bad Romance.
굉장히 그때 그랬는데 이상하게 공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 공방이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 있어요. 저는 분위기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내년 공연 언제 하죠? 이 오늘 공연이 표 이렇게 딱 오픈하다가 바로 그 하루 만에 다 매진된 다 힘들게 구하신 분들 계시죠? 네. 내년에 할 것 같아요. 근데 배드 로맨스가 뜻이 뭐예요? 갑자기 공연하다가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배드 로맨스의 뜻이 뭐지? 정확한 뜻이? 내가 원작 작가인데 어떻게? 뭐 나쁜 로맨스 그런 건가? 근데 이걸 상균형님이 항상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성에서 올라온 어떤 그런 아이 그니까 욕대님?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지금 블랙홀 멤버가 이전에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음악 연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올해로 저희가 앨범 내고 데뷔한 지 딱 35주년 되는 해예요. 아직도 이렇게 음악하는 게 좋고 그래서 공연 때는 저희는 이제 앨범 내는 것보다 1순위가 연주거든요. 공연 때 연주해보는 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단독 공연 보시면 꼭 예전에는 그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 퀸 노래, 뭐 별거 다 해서 먼저비 곡, 뭐 Quiet Riot, Come On, Feel the Noise, 뭐 It's the Final Countdown 이것도 있는 데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전 것보다 이렇게 최근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눈에 딱 듣고 귀에 딱 들어왔던 게 바로 예상치 않게 팝 싱어인 레이디 가가 노래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멋지게 들렸어요. 그래서 레이디 가가 곡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이유 하나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길지? 긴 해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오늘 세호가 멘트로 뭐 하나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이거였네. 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막 공연하고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이토록 이걸 원하시는 걸까? 끝나고 했어도 됐는데. 긴 설명과 함께 자, 이 곡도 역시 우리 곡은 아니지만요. 공연하면서 아마 원작자보다 우리 노래가 더 많이 알려졌어요. 네, 바로 한대 선배 물 좀 주소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도 오늘 볼 때 꼭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물 좀 주소 아시죠? 네, 갈게요.
그러면서 말하고 이러니까 내년에 안 할 수가 없지. 분명히 인천 그 밴드들, 그 락밴드 음악 이런 것들의 새로운 부분과 발전을 위해서 만든 계기라는 거 아시죠? 그래도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꾸준히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호응이 좋고 하니까 계속 그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그 한국 메탈 그리고 또 인천에 있는 뮤지션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헤비메탈 뮤지션들 정말 아껴주시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탈이 막 한국 밴드 음악이 후지거나 아니면 인기가 없거나 그래서 많이 안 알려진 게 아니고요. 각 시대를 살다 보면 그 시대의 흐름에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모든 문화가. 하지만 헤비메탈 밴드의 음악처럼 꾸준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한 장르처럼 차지하고 있는 음악도 드물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저 밴드들뿐만 아니라 그 각종 동호회들, 그 직장인 밴드, 그 다음에 대학교 동아리 밴드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게 헤비메탈 곡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던 이 시간이 나중에 역사의 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 노래, 진짜 우리 노래 중에서 블랙홀이 까맣게 흐르는 이제 정말 소용곡뿐만 아니고 많은 발라드 곡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진짜 스피디하고 좀 직선적인 음악이거든요. 그 음악 한번 해봐야 되겠어 오늘. 3주에 있는 곡에서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앨범을 내고 수많은 공연했지만 이 박자에 헤드뱅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빠른 곡이기 때문에 헤드뱅을 하면 머리에 모터를 달아 놓은 것처럼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을지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We have all 들려드릴게요.
왜 우리 이렇게 소소고생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사가 와닿았어. I don't need anymore. 농담이고요. 재밌으셨어요? 네. 어, 장난치 말라 그랬더니 분위기가 엄숙해져서. 다들 뭐 땀이 많이 나고. 아, 힘 납니다. 우리 넘쳐납니다. 아니, 힘내래 힘드니까 왜 갑자기 힘이 쫙 빠지지? 그 같아. 그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아, 우리 뭐 몇 년 됐고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방금 딱 얘기 들으니까 힘내래 힘 가르고 만수무강 하세요. 이렇게 들려요. 그 이제 저희가 35년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유튜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못해요. 그리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공연장이든 개인으로 만나든 저희가 드리는 얘기는 똑같아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진짜 음악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2시간 동안 이제 단독 공연할 때 한 30, 40곡 연주해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아직은 할 수 있으니까 해요. 만약에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만수무강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곡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가을에 많이 가을 공연 때 항상 많이 했던 곡이에요. 저희 5집에 있는 곡인데 공연을 많이 다닐 때 집에 가고 싶을 때 있어요. 진짜 한 두 달 동안 계속 한국 다니고 공연하면 집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빨래도 못하지, 밥도 잘 못 먹지, 그러니까 스케줄 바쁘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시골 길을 가다가 아주 예쁜 모습을 보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쓴 곡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명을 말하면, 경상북도 문경에서 안동 가는 딱 그 길에 제가 어떤 풍경을 보고 지은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 공연 때마다 많이 했고 또 중간에 이제 예전에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냐면 좀 조용하다가 다 사라져 가는데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순간이 켜졌거든요. 이번에도 잘 모르시더라도 해주시면 너무 고맙고 네, 안 해주시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다음 곡 갈게요. 네, 꿈속에나 이제 들려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블랙홀이 원하는 공연 모습이에요. 사람이 많고 적고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랑 아이컨택 하면서 진짜 같이 이 시간만큼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만수무강할 정도로 나이가 있어 보여도 네. 이 자리에서 이 음악할 때만큼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수무 얘기하지 마세요. 자, 다음 곡은 이제 러브인. 네. 네. 로그인. 로그인인가? 네. 로그인. 아시죠, 노래 로그인? 네. 저희가 이제 곡 순서를 정해놓고 무대 위에 저거 갖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 대기실에서 적자고 그랬잖아. 그리고 제가. 그걸 외울 수 있다고 그래. 제가 뒤에 자꾸 가서 핸드폰 보고 있는 게 그게 뭐 딴 것 때문에, 곡 순서 때문에 그렇게 비슷한 거예요. 네, 로그인 맞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이거 뭐 35년 동안 팀 맞췄다면서 왜 이래? 내가 이게 곡 순서 소개해달랬어? 저기 막 곡을 소개해달라고 했지. 아, 곡을요? 자, 로그인 소개해주세요. 네, 아, 여러분. 로그인. 네, 35주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블랙홀은. 네, 블랙홀 TV라고 저희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셔서 유튜브 블랙홀 TV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구독해주시고요. 이것도 항상 얘기하는 게 유튜브 우리가 하잖아요. 딱 하는데 늘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100만, 200만 이런 채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독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우리가 모르고 안 하고 있었어. 뭔 배짱이니까.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하시고 최근에 우리가 또 올해가 35주년 기념 공연 12월 14일 성수 아트홀에서 하는데 최근에 33주년 때 했던 기념 앨범 실황 앨범이 그 아주 끝내주게 사운드로 그 앨범이 나왔어요. 또 LP도 제작해서 나올 예정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33주년 공연했었던 실황반은 19곡이 앞곡이 수록돼 있고요. 그 사운드가 여러분 애트모스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사운드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입체감, 공간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또 제 음악하는 친구들이 들어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라이브 음반이 나오리라고 생각 못했다라는 칭찬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간 내시면 한 번씩 들어봐 주세요. 안 들어봐도 돼요. 이런 거 강요 안 해요. 두 곡 남았는데 강요를 해야지. 사서 들으세요. 사서.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자, 두 곡 남았는데 한 곡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남자건 여자건 좀 빼야지 맛있는 거야. 자 내년에 또 와서. 자, 나는 잠실에 섰어. 상관없나? 마지막 한 곡 할게요. 이 곡은 너무 그냥 꼭 하게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냐면 멤버들이 성심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이거든요. 그 전에 저희 진짜 블랙홀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걸까? 공연 때 어떤 걸 보여주는가? 그걸 보시려면 이것도 선전. 12월 14일 서울 성수 아트홀에서 저희가 35주년 기념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 되시면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강요를 하세요. 시간을 내셔서 시간을 내셔서 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 메가톤 앞으로 드려볼게요.
그냥 오늘은 여러분 나중에 이 생각하실 때 아 정말 훈훈하고 즐거웠던 공연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저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이쯤에서 훈훈한 마무리는 몸에 열을 방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곡 소개 안 해도 전주만 들으시면 아세요. 아시겠어요? 나갔을 때 창가 쪽 말고 저쪽 그 무대 안쪽에